그런데 가장 큰 중량 차이를 보였던 이 업체. 이 삼겹살이 뭐가 좀 이상한데? 지방과 살이 세 겹이 아닌 두 겹으로 나뉜 듯한 모습인데요. 아, 네. 3인분 주세요. 주문했던 당시로 돌아가 옆 가게에서 삼겹살을 가져오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기를 담을 은색 통을 들고 10여 미터 떨어진 옆 가게로 걸어가는 직원. 그런데 가게 앞에 서서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되돌아옵니다. 고기를 전달받은 걸까요? 가게로 들어서며 급히 뛰기 시작하는데요. 주방에 오자마자 다급히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손님에게 보이지 않도록 밑으로 고기를 내린 후 은색 통에 고기를 담는 직원. 방금 옆 가게에서 가져왔다는 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손놀림으로 고기를 골라 양옆을 자른 후 밑까지 잘라내 네모난 모양을 만드는데요. 이게 통상적이에요. 근데 삼겹살 모양이 왜 이래요? 그럼 뭐예요? 좀 직하게 생기는 게 있어, 부위가.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여기서 사장이 이게 뭐라 하면 여기는 그런 사용을 해. 없을 때. 사장이 이걸로 나가면 하게 돼. 삼겹살 중량 속임은 물론 부위 속임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운영 중이라는 옆 가게 역시 삼겹살 대신 다른 부위를 사용할까? 우리는 옆 가게에서도 삼겹살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의 가격은 180g에 8,900원. 옆 가게와 가격은 같지만 20g 적은 무게입니다. 생삼겹살 3인분 주세요. 네. 주문한 삼겹살 3인분이 나왔습니다. 부위 확인 전 일단 무게부터 재보기로 했는데요. 삼겹살 위에 올려진 버섯과 김치를 걷어낸 후 먼저 접시째 무게를 재봤습니다. 접시를 포함한 고기의 무게는 657g입니다. 이 중에 접시의 무게만 217g이니 정량 540g보다 100g이나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위는 제대로 나왔을까? 아까와는 달리 살과 지방이 세 겹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고기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몇 점 걷어낸 후 밑에 깔려있던 고기를 살펴보니 낯익은 모양새의 고기가 보입니다. 옆 가게에서 삼겹살로 둔갑해 나왔던 부위가 이곳에서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주인의 변명이 가관입니다. 사장님, 저희가 주문한 건 삼겹 옆 부위가 아닌 삼겹살입니다. 대체 삼겹살 대신 나온 이 부위는 어떤 부위일까?